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입니다. 국민의 방송 KBS는 올해 2018년의 방송 지표를 희망과 감동, KBS가 함께합니다로 정하고 동포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방송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을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뉴스입니다. 정부가 구조조정과 핵심기업 폐쇄 갈비동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시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비공개로 열렸던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이 이날 오후 2시쯤 종료됐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전제로 북한의 일정한 보상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기